자, 근데 우리가 친구랑 약속을 정하려고 해요. 약속을 정하려고 하는데 교회 앞에 만나기로 했어. 그래서 친구한테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될까요? Let's meet. 우리 만나자. 어디에서? At church. 이렇게 써주면 될까요? 안 돼요. 이 앞에 더를 써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왜?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교회라는 장소는 우리가 예배를 하러 가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다른 목적이 생기면, 그 앞에는 더를 써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학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엄마가 우리 선생님을 만나러 학교에 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러면, My mom went to school to meet my teacher. 이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칩시다. went예요. My mom went to school to meet my teacher 하면은 틀린 문장입니다. 우리 school 앞에 더 써줘야 돼요. 왜? 학교라는 것은 공부하러 가는 개념이지, 엄마가 선생님 만나러 학교에 가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목적이 생겨버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를 써준다고요. 그래서 요 D번,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 마지막에, 요거는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소유격과는 함께 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예문을 쓰려다가 지금 말았는데 굉장히 쉬운 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펜 있죠? 이 펜. 이것은 나의 펜이다. 어떻게 말할래요? This is my pen. 이라고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정관사 더를 쓰는 조건에서요. 셀수 없는 명사이든지 셀수 있든지 셀수 없든지 어떤 명사든 상관이 없고 펜은 셀수 있는 명사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명사의 개수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알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명사 앞에 더를 쓴다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이 펜을 가리키면서 말하니까 친구도 지금 이 특정한 펜을 말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럴 때는 여기다가 This is my the pen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소유격과 관사를 함께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격을 쓰던지 관사를 쓰던지 둘 중에 하나만 써줘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앞 동영상 촬영하다가 조금 잘려가지고, 뒷동영상에 이렇게 몇 분만 좀 촬영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관사에 대해서 배워봤고, 우리 부정관사, 정관사, 어와 언더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관사 쓰지 않는 경우도 추가적으로 살펴봤으니까, 요 부분도 잘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컨셉 노트에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